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또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께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또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고 또 첫 주가 첫 주를 보냈지만 우리에게 새롭게 채워지는 느낌보다는 사실 그냥 좀 작년의 연장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하죠. 그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채우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오히려 조금 바꿔서 생각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앉아있는 그곳, 서 계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하나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의 수만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수만큼 수많은 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렇게 채우시는 주님, 놀랍게 채우시고 또 세워가시는 주님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들리네
기쁨으로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마음이 채운 주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꿈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 찬양 받아주소서. 오늘 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네.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가난함은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잠잠하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헤아리시고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다시 한번 더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의 갈급함에 채우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대합니다.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허락하신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홍성 청년 지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아침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밤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들의 정서와 신앙이 메마르지 않게 지켜주세요.
또한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비대면으로 인해 소통이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사랑방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고 소통하는 일을 끊임없이 감당하고 있는 귀한 성김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김현민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목양에 힘쓸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홍성 청년 지체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므로 인해 그 마음에 힘을 얻고 날마다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예배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인사하는 인사말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한다라는 이 인사말. 사실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인사할 때마다 사용했던 인사말입니다. 저는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사말까지도 따라하기도 하죠. 하지만 연초가 되어서 첫 설교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다르게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2021년의 이 새해 항해를 하나님께서 평온함 가운데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인사말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서로에게 실시간 채팅으로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 인사말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참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면 능력 또는 승리라는 이미지가 연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이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함께 싸워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도 하였죠. 그들과의 싸움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승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 데리고 나서 죽이는 일까지 감당해냅니다. 이런 승리가 있은 이후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다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합이 자신의 아내이자 당시의 실세였던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했던 모든 일들을 보고하였고 이세벨은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바알 종교의 몰락 위기를 극복하고자 자신이 나서 엘리야를 처단하려고 하죠. 엘리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서워서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근거리에 있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부알세바까지 부엘세바까지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설교의 흐름상 엘리야가 도망간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왜 도망갔을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 무서워서 자기가 생명을 잃을까봐 무서워서 도망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적어도 여기에 있는 이 엘리야는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도망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850명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는 17장을 보면은 마지막에 있었던 음식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르밧에 있는 여인,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두려워할 것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봐 도망갔다라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왜 도망간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간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브엘세바까지 도망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야, 너 왜 여기 있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엘리야의 대답을 보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한 배우의 그 영화에서의 대사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에서의 장면은 무엇이냐면 범죄와의 전쟁인가요?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이 감옥 앞에 이제 경찰서에 들어가서 수갑을 치고 따지는 장면 있죠. 엄마 요 장면 내가 너가 서장하고 마 이거. 그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글로만 써있기 때문에 어떤 뉘앙스로 엘리야가 대답하는지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지금 엘리야는 뭔가 되게 억울한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어떤 관계였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억울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하였던 사람입니다. 개정되기 이전에 성경에 따르면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노력하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였는데 그가 기대했던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지친 겁니다.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서운해서 지금 하나님을 피해 도망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지치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보면서 너무 뿌듯한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임원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투표하여서 뽑은 임원 다섯 분. 때때마다 모여가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그분 우리 임원들이 준비한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 공동체 한 사람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는 사역들을 감당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는 게 무엇이냐면 뭐 결혼하는 사람들, 군 입대하는 사람들, 휴가자들 명단들을 파악해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것들이 아니어도 기도 제목들을 받아가지고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임원들이 함께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니까요 어떤 한 지체가 처음으로 기도 제목을 나눠주었습니다. 2주 전에 함께 나눴죠. 그리고 기도했죠. 그 기도 제목 보고 나서는요 저는 마음이 조금 사실 아팠어요. 그 지체가 나눠준 기도 제목이 어떻습니까?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셔서 자신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동안 정말 많이 기다려왔는데 이 이야기만 다시 어머니께 꺼내면 싸우게 돼서 지쳐버렸어요 라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지체만의 고백입니까? 사실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지칠 때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기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제가 힘쓰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특심이었고 정말 유별나게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대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치고 힘들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유별하였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자 지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엘리야의 그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지진, 불, 그리고 엄청나게 강한 바람입니다. 바람과 지진, 불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일하실 때 지진과 함께 불과 함께 강한 바람과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진이 있는데 거기 계시지 않아요. 강한 바람이 있는데 거기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아요. 어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세미한 소리. 영어로 하면 still small voice. NIV 영어 성경에 따르면은 gentle whisp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그런 속삭임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강한 바람 가운데에도 역사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라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야라고 고백하게끔도 역사하시지만 한 사람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정말 너무나도 조용하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역사와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을 못한 것처럼, 내가 되게 실수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제가 4년 전인가요? 2017년에 이 한국교회의 어른들을 모시고, 정말 뭐 제가 거기 그 자리에 왜 갔는지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한국교회의 정말 큰 어른들을 모시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몇 명이 함께 참여하고, 한국교회 몇 지체들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한 20여 명 정도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제 선교를 떠나서 그곳에 있는 선교지와 이제 학교들을 돌아보게 된 그 사역들을 감당을 한 거죠. 저는 완전 그 짜발이에요. 저는 뭐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선배님들이고, 저와 나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20명 중에서 담임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그 위로는 한 50 이상 되시는 그냥 딱 봐도 어른인 그런 선배님들, 그분들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 왜 있는지 잘 사실 이해도 안 갈 정도로 그런 그룹에서 이제 같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물품들 챙기고, 이제 차 마시면 제가 설거지 정도 하고, 뭐 이런 사역들은 제가 이제 감당을 한 거죠. 대화에 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독특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입을 다으면 귀가 열리는 현상이 벌어져요. 제가 대화 나눌 사람도 별로 없고, 뭐 말을 섞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무건수행을 이어가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이 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2017년 대선 때였어요. 19대 대선 때. 미리 사전투표를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사역을 마친 다음에 저녁에 모여서 개표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선배 목사님, 홍 무슨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통일과 관련된 그런 사역들을 되게 많이 하신 목사님이거든요. 그 선배 목사님이 모인 그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정권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통일에 대해서 노력하고 정말 많이 힘쓰다고, 정권마다 통일을 위해서 정말 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는데도 불구하고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죠. 사람들 대답하지 않고 있으니까 질문하셨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다 노력하고 마음도 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권마다 다 자기 정권에서 통일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누군가는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기반을 다지는 사람이 필요해요. 누군가는 다음 정권의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 정권에서는 조용히 준비하는 정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눈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다 자기 정권에서 통일을 이루어내려고만 노력하기 때문에 일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 역시 정말 경험과 정말 그 선배들의 그런 노력들은 무시할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 때 어떤 것들을 이루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어떤 열매들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뭔가 일이 이루어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누구나 아는 것처럼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젠틀 위스퍼처럼 전혀 티 나지 않게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일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더 열심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일에 진짜로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열심히 특심이었다라는 이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표현은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원어를 잠깐 사용하자면 카노키네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카노, 카노. 카노를 반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열심히 특심이었다,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카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어로 질로스라는 말입니다. 질투가 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그런 말. 우리나라의 표현 중에 아주 잘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럽다라는 표현. 이게 이 말 아니에요? 둘째가라면 서럽다라는 표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한다라는 표현이 이 카노 카노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 카노라는 단어는 사실 어떠한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주로 사용된 단어가 이 카노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더 열심히 특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열심히 특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는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였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절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사엘을 세워, 예후를 세워, 엘리사를 세워서 아합 나라를 멸살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금 세워갈 것이라는 그 계획.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계획들을 이미 품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은 그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앞에 어떤 열매와 결과가, 그런 정말 위대한 불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지는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섬김이 위로 예배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땀 흘려서 섬겼던 리더십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위로 예배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나 고민하던 중에 우리 2020년 섬겼던 우리 섬김이들 그리고 한 해 동안 고생했던 우리 청년들이 마치 이 19장에 기록된 엘리야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시작은 아마 흥분됐을 거예요. 파이팅 넘쳤을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를 임원으로 시작하면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텐데 그 계획대로 진행된 것 그렇게 많지 않죠. 섬김이로 섬기면서 사랑방원들을 내가 목양해야겠다 결단했지만 수많은 그런 카톡 일십에 고통받고 여러분 내가 이러려고 섬김이 했나 자괴감에 빠진 여러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섬김이들의 이런 마음이 저는 누구보다도 이해가 갑니다. 2020년을 섬기면서 목회자로서 저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상처받고 막히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전혀 감이 안 와요. 애들한테 조금 더 청년들한테 또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 보겠다고 콘텐츠도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가면은 제가 이렇게 등장하는 막 쌀라르는 그런 콘텐츠도 등장해요. 작년 사이에서 되게 핫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분들 저 만나시면은 유튜브 스타시라고 유튜버 스타시라고 저한테 그렇게 칭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작년 분들을 위해서 그런 걸 만든 게 아니에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학생들의 피드백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한 해를 보내면서 저도 나름 상처받고 힘들었습니다.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것마다 막힐 수 있지? 라는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0년을 마무리하는데 저한테 위로가 되는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이제 20살이 된 친구인데 작년에 19살이었던 친구. 이 친구는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카톡하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고.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카톡을 딱 했는데 장문의 카톡을 남겼는데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보여주시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교회 친구들한테 목사님이 청년부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을 뵌 날보다 뵈지 못한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움만 남을 뿐이네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 많이 안 나왔던 친구라는 거죠. 이렇게 가신다니 한편으론 섭섭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내년에도 뵐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교회를 자주 나가지 않아 많이 뵙진 못했어도 제일 기억에 남는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번 겨울 수련회 때 목사님과 함께한 수련회에서 대회 전날 참가해서 밥도 간식도 못 먹고 오래 있지 못했지만 수련회를 일부만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 짧은 기도회 속에서 너무나 벅찬 은혜 덕분에 다음날 성적도 기대 이상으로 값진 메달을 얻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정말 저도 모르게 울면서 기도해서 그런지 긴장과 걱정은 다 내려놓고 용기와 자신감만 얻고 가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요, 교회에 그렇게 잘 나오는 친구가 아닙니다. 운동한다고 교회도 많이 안 나온 친구고요. 제가 연락하면 그렇게 전화를 잘 받던 친구도 아닙니다. 연락하면 카톡에 답장도 잘하던 친구도 아닙니다. 저는 이 친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 가운데 역사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 친구가 하나님을 아는 거 맞아요? 하는 그런 의심까지 품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 친구를 향한 놀라운 역사를 그때부터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섬김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잘못한 것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2019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 불로 지진으로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셨다면 2020년은 젠틀 위스퍼로 잠잠하게 역사하셨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만나서 이야기 들으면 다 힘들어요. 아, 노력했는데 제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해낸 거 아무것도 없다고.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상처받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 행동 하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분명 2020년에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시며 우리의 땀방울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청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 공동체에게 열심히 특심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열심히 특심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우리 사랑하는 섬김이들과 리더십들, 우리 임원들과 마을장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청년들 너무 바쁩니다. 바쁜 일상 중에서도 교회를 섬기고자, 주님을 섬기고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섬기고자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는 우리 리더십들, 그들 가운데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엘리야와 같이 지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청년 운동체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열심히 특심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리더십들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상 중에서도 아버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비 같으나 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사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사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 나의 상금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잔잔하게 고백합시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가난함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가진 것을 내어주는
이 시간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아픔을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키워가고 또 영혼을 살리고 새로운 제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낳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 시간 사역을 준비하는 임원들 또 사랑방과 함께하는 섬김이 섬김이를 사랑하는 마을장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 인도자까지 시간 그 약함을 당신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주님께 그 마음을 담아서 이 리더들을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실시간 채팅창을 통하여서 축복의 멘트를 한마디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함을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 리더들에게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축복 찬양할 때 우리 서로를 향해서 섬김이를 향해서 또 많은 리더들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향한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 이 세상을 위한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 세상을 이기 이 세상을 이기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리더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충분히 올라오셔서 광고 계속해서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1월 둘째 주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섬김이 위로 예배로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를 섬겨주신 그리고 2021년에 섬겨주시는 섬김이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1월 11일 월요일부터 1월 16일 토요일까지 2021년 새해 전교인 릴레이 금식기도가 있는데요. 청년부의 순서는 15일 금요일입니다.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영상 미디어 팀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음향, 자막 분야별로 모집하고 있으니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지체들이 있다면 모바일 주보에 윤봉용 형제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예배 10분 전부터 오픈합니다. 유튜브 어플을 통해서 참여 가능하니 함께 소통하며 예배해요. 모두들 돌아오는 한 주도 말씀 안에서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예배 때 만나요. 그리고 이 리더십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10분 뒤 줌에서 다시 만나요. 제가
우리가 축도하고 우리 섬김이 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2020년 한 해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히 섬긴 우리 사랑하는 임원들, 찬양팀, 마을장, 섬김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삶 속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